IMF라는 경제위기의 한파가 불어닥칠 무렵 나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년을 얼마 앞두고 맞은 시련.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침 출근에 길들여진 몸은 집에만 있으려니 근질근질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단 문을 박차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이 멈춘 곳은 시내 서점. 가지런히 정돈된 진열대에서 나는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읽을 만한 책 좀 없을까? 어? 공인중개사 수험서? 대충 내용을 훑어보는데 되도 않는 자신감에 차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겠는걸. 학교 때부터 암기 과목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보인 실력을 바탕으로 나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석 달 동안의 벼락 공부.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기대가 벗어나자 자존심엔 상처가 났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열정도 식고 자신감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공부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낙방과 좌절. 퇴직 후에 새 삶을 꿈꾸며 도전한 일이었기에 실망에 자괴감까지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손바닥을 뒤집듯 이쯤에서 포기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했죠. 결국 나는 마지막 도전장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미련은 남기지 말자는 것이 내가 내린 해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새벽 5시 반이면 습관적으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공부벌레처럼 책을 파고드는 내 모습을 아내는 믿음의 눈빛으로 지켜봐줬습니다. 당신 이러다 수석으로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번 시험에서 합격했으면 아쉬워서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끈기와 집념으로 승부수를 던졌고 식구들은 사랑과 격려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번만큼은 가족에게든 내 자신에게든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치지 않고 공부한 성과로 나는 합격증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해냈어. 청춘을 보낸 직장을 떠나 황혼을 보낼 새 터전을 얻기까지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거저 얻어지는 건 없다는 걸 몸과 마음으로 익혔습니다. 잘 익은 곡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끈기 있게 노력해서 흘린 땀방울인 것이었습니다.